여러분들이 이 에즈, 씹새 이 새끼를 배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뭐 전치사랑 접속사 둘 다 구분할 줄 아시죠? 근데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나는 만났다 글을 주어동사 목적어가 이렇게 다 나오면 문장을 쓰고 싶어도 더 못 써요. 근데 어떻게 쓸 수 있냐? 전치사 얘만 있으면 문장을 더 쓸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약간 TMI를 전달하고 싶어서 나는 글을 만났다 이러고 문장이 끝인데, 뭘 위해 만났냐면 미팅하려고 만났다, 그러니까 뭐 회의하려고 만났다, 결론입니다. 전치사를 쓰면 단어를 하나 더 가져올 수 있다? 그럼 접속사는 뭐예요? 아래 문장을 보실게요. 내가 점심을 먹었을 때 그녀는 그때 딱 집에 도착했다. 이렇게 접속사가 쓰이면 문장 하나, 문장 둘, 문장을 한 번이 아니라 두 개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접속사죠. 그래서 접속사가 있으면 문장을 두 번 쓸 수 있다, 이게 전치사랑 차이점이죠. 아, 근데 혹시 몰라서 접속사는 이렇게 문장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지만 초콜릿과 사탕 이렇게 단어 단어도 연결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아, 뭐 하여튼 전치사랑 접속사 여러분들 다 구분할 줄 아시죠? 애초에 에즈 이 씹새끼를 공부하는데 전치사 접속사 얘기를 왜 했냐? 에즈 이 새끼가요, 어쩔 땐 전치사도 되고 어쩔 땐 접속사도 돼요. 이게 뭘 뜻하는 건지 혹시 아시겠어요? 전치사로 쓰일 때랑 접속사로 쓰일 때랑 뜻이 조금 달라진다는 거고, 다시 말해 뜻이 여러 개란 소리. 그럼 선생님, 에즈가 전치사일 때랑 접속사일 때랑 에즈 뜻이 두 개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요, 존나 많아요. 전치사 에즈일 때, 접속사 에즈일 때 뜻이 뭐 개예요? 몰라.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아니라 안 알려줄 거예요. 수업 거의 다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걔는 피곤해서 빨리 자러 갔어. 걔가 창문 열었을 때 존나 시끄러웠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린 6시에 일어나야 돼. Because, when, as 전부 다 접속사거든요. 선생님, 얘들이 접속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문장이 다 몇 개씩 있어요? Because 뒤에 문장 하나 둘, when 뒤에 문장 하나 둘, as 뒤에 하나 둘, 주어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은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지금 두 번씩 나왔죠? 얘들이 다 접속사인 거예요. 근데 지금 as를 배우려고 하는데 when이랑 because,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주고 있냐면 when 대신 as 써도 되고요, because 대신 as를 써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because he was tired가 아니라 as he was tired 이렇게 써도 되고요, as he opened the window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as라는 친구는 전치사도 되고 접속사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 as가 전치사일 때 무슨 뜻, 접속사일 때 무슨 뜻, 이렇게 뜻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씨발 새끼는 뜻이 존나게 많아요. 뭐뭐처럼, 뭐뭐만큼, 뭐뭐했을 때, 뭐뭐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as의 이런 뜻, 저런 뜻, 요런 뜻, 이런 여러 가지 뜻을 지금 다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맨 아래 보실게요. as가 접속사로 쓰이 전치사로 쓰이든 비슷하다, 동등하다 이럴 때 많이 써요. 다시 위에 세 문장을 볼게요. 그가 피곤했고 그는 빨리 자러 갔고, 피곤했으니까 빨리 잤다, 서로 엄청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 because 자리를 as로 바꿔 써도, 다시 말해 because라는 게 안 보여도, 다시 말해 because라는 접속사가 안 쓰여도 피곤했다, 빨리 자러 갔다, 아 피곤했으니까 빨리 자러 갔다고? 대충 여기 as의 뜻은 because의 뜻이었겠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고요. 창문을 열었고 시끄러웠고, 아 창문 열었더니 시끄러웠구나, 이렇게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뭐뭐 할 때라는 뜻의 when 대신에 as를 써도 되는 거예요. 앞뒤 말이 비슷하거나 동등하거나 서로 연관이 있으면 as를 써도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 설명이 약간 억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거 as는 도대체 무슨 뜻으로 쓰인 거야? 때문에? 하면서? 한 것처럼? 뭔 뜻이지? 대부분 as를 이제 막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사전에 찾아보면 as 뜻이 진짜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 뜻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as가 원래 비슷하다, 동등하다, 서로 앞뒤로 연관되어 있고 그 사실만 제대로 아셔도 as의 뜻을 전부 다 외우지 않더라도 해석이 웬만하면 부드럽게 다 가능해요. 저는 as가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잡아드리지 않을 거예요. 다만 두 가지, 첫째, as는 접속사랑 전치사로 쓰일 수 있다, 둘째, 그리고 as의 뜻은 엄청 다양하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as가 서로 동등하다, 비슷하다 라는 뜻을 가졌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여러분들은 as가 쓰인 문장들을 자주 접하시고 여러 번 읽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석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제 뭐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뭐처럼, 이거는 뭐뭐 하면서, 이렇게 눈치가 빨라지고 해석의 속도도 빨라질 거예요. 혹시나 아직도 설명이 부족하다? 댓글란에 남겨주세요.